조상님들은 있는 거잖아요. 저희 조상님들이. 그렇죠. 근데 조상님이 지켜줘서 조상님이 지켜줬네 이런 말을 좀 몇 번 들어본 것 같은데 네. 실제로 조상님은 저희를 지켜주시나요? 지켜주시죠. 도와주시고요. 하늘이 도왔다. 조상의 덕이네.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. 이게 다 근거 없는 말이 아니거든요. 보통 이제 우리가 사는 게 편하고 배가 부르고 근심 걱정이 없을 때는 조상을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. 뭔가 쪼이고 힘들고 배고파지고 이럴 때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원망의 대상을 찾게 돼 있거든. 그때 나오는 단어도 조상. 나는 조상 덕이 없네, 부모 덕이 없네 이렇게 원망의 대상으로 출발을 하게 돼 있죠.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조상님들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좀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좀 알 수 있는 조상님들이 저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나타나는 징조나 현상이 혹시 있을까요? 있죠. 보통 꿈이 뒤숭숭하거나 안 보이던 조상님 이 꿈에 보인다던가 뭐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무속인을 찾아서 만나러 막 가게 돼요. 뒤숭숭하니까. 또 내 몸이 아파 일단은.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상이 언급되면서 몸이 막 눌리는 것 같고 막 어깨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아프기 시작합니다. 왜 아픈지도 반드시 이유가 있고 꿈이 뒤숭숭한 것도 이유가 반드시 있죠.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어떤 내게 준 오는 징후들을 여러분들은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자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. 그러면은 선생님 그 교통사고가 났어요. 네. 교통사고가 정말 크게 났는데 신기하게 나는 크게 안 다쳤어. 누가 봐도 와 쟤 진짜 크게 다쳤겠다 했는데 막상 난 안 다쳤어. 그런 것도 어떻게 조상님도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? 그럼요. 조상이 이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. 우리 곁에 계시다는 징조. 징조 중에서 제일 많은 게 꿈이고요. 보통 꿈을 통해서 기룡화복을 얘기를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. 우리가 선몽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. 구사일생. 아, 그쵸.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해서 티켓팅을 다 해놨는데 갑자기 일이 꼬여서 그 비행기를 못 타. 애가 닳지만 내가 안 탔는데 그 비행기가 사고를 난다든지 내가 타고 가던 차가 다리를 건너자마자 무너진다든지 이게 단순히 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조상의 덕이다.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. 그러면 조상덕을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조상의 덕을 본다. 조상님을 내가 막 대우도 해드렸어. 그래서 조상의 덕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. 내 조상님들이 극락왕생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.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그 머무는 자리가 편안해야 시끄러움이 없거든요. 조상님도 머무시는 자리가 편치 않는데 자손을 어떻게 도와줘?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묻히면 우리가 사대로 돌아간다고 해요. 이 사대가 뭐냐면 지, 수, 화, 풍 이렇게 사대로 돌아가야지만 편하게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, 수, 화, 풍이 뭐냐? 뼈! 사람이 죽었을 때 묻히면 뼈는 썩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요. 살은 물 따라 흘러가고 심장, 피죠. 심장의 피는 불이 되어서 돌아가고 숨, 우리가 호흡하는 거 바람이 되어서 돌아간다.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사대, 지수, 화풍을 따라서 돌아간다. 죽었어요 이렇게 안 하고 돌아가셨다 하잖아요. 원래대로 돌아가셨다라는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도 이렇게 원래대로 편안하게 잘 돌아가셔야지만 자손들에게 덕도 주시고 도와도 주실 수 있는 것이다.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거고 결국 우리도 죽으면 귀신이 되고 조상이 되는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조상님을 잘 위하셔라. 그래야지 내가 조상의 덕도 본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